이번 파라웨이의 가장 궁금한 전개라면 박경호를 찾아간 두 왕자 중 과연 누가 박경호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갈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모두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성남대군일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요.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라면 이번 상황이 결국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너무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질을 가진 성남대군을 인정하게 되는 보검군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3위를 얻어내려 몸까지 던져 보이는 성남대군의 모습을 보며 분발해야겠다 마음먹은 보검군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때문에 더욱 박경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보검군일 거라 보이죠. 할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머리를 굴려볼 보검군이 될 텐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성남대군의 모습이 등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해당 장면을 시청하고 배동선발 1차 때가 생각났다며 개선 문제가 등장했을 때 농민의 입장을 고려해 답을 내놓았던 성남대군 군을 떠올리며 산수를 좋아하는 박경호라면 비슷한 상황에 대처하는 성남대군의 모습을 보며 본인의 임금으로 삼기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죠. 구화 예고편에서 나온 상황에서 백합한 돈에 상점에서 벌어들인 돈까지 전부 다 박경호 주머니 속으로 굴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보검군에게 말하는 성남대군의 대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박경호의 인품을 봤을 때 마을 재정이 안전히 굴러갈 수 있게끔 수를 쓰고 있지 않나 싶어 보이고 박경호가 쓴 산술에 관한 책 산악계몽을 읽고 있던 성남대군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마을 재정 문제에 대해서 기막힌 해안을 내놓아 박경호의 마음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산술책을 읽고 있던 성남대군의 모습을 목격했던 보검군이라 해당 상황과 같이 이어지게 된다면 자신보다 뛰어난 그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검군이 될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 에도 보검군이 승리하게 된다면 실력이 아닌 다른 수를 펼쳐야 했을 보검군일 거라 생각되는데 밉지만은 않은 캐릭터라 빌런이 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음 하는 마음도 드네요. 그리고 또 도는 소문인 건지 오피셜인 건지 보검군의 출연분에 대한 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7일이 보검군의 마지막 촬영일 거라는 내용과 함께 다른 배우분들보다 2주 정도 빨리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때문에 왕세자 자리를 포기하게 되고 혹은 놓치게 되고 다른 배움을 위해 궁을 떠나는 전개가 이어지게 되진 않을까. 훨씬 짧은 분량이 예고된 거라면 결국 왕이 될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볼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견에 동의가 되기도 하지만 점점 매력적인 역할로 관심을 받고 있는 보검군을 길게 볼수 없는 건가 싶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냥 소문일 뿐만이었다면 아마도 이성군보다는 더욱 활약하게 될 보검군이 될것 같아 보이는데 때문에 흥미로운 박경호의 선택으로 성남대군과 보검군 두 사람이 모두 이번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성남대군만큼 보검군 역시 뛰어난 모습을 보여 결국 두 사람 중한 명을 택해야 하는 박경호가 선택을 하지 않고 스스로 궁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두 왕자 모두 자질이 뛰어나 누구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다 말하는 박경호의 말에 결국 두 왕자 모두를 다음 시험으로 갈수 있게 통과시킨 2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사실 드라마를 더욱 재밌게 시청하고 싶은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방향이 될것 같죠. 아마도 마지막까지 남게 될 성남대군이 될것 같은데 이미 맥빠진 의성군보다는 관심 받고 있는 루키 보검군이 마지막 상대가 되는 게 더욱 볼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흥미로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박경호 상황을 통해 왠지 모르게 가까워진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왕세자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된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다면 아주 재미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이번 박경호 시험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경호와 함께 돌아갈 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